지난주 첫 방송을 시작한 SBS 금토 드라마 굿파트너. 방송 2회 만에 동시간대 시청률 1회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배정은 국내 3위 안에 드는 대형 로펌이에요. 수입료도 다른 데보다 3배 이상, 월급도 3배 이상. 그러니까 업무 시간도 3배의 효율로 써야죠. 본인 자녀 양육권에 대해서는 굿파트너는 승률 높은 이혼 전문 스타 변호사 차은경과 저만 믿으세요. 저만 믿으세요? 이혼은 처음인 신입 변호사 한유리. 두 사람을 중심으로 이혼 공방과 외도, 불륜, 거짓 반전 등 예측 불가 전개가 펼쳐지는 휴먼 법정 오피스 드라마입니다. 완벽한 이혼 쇼를 보여주자. 저는 이 작품을 하면서 조금 더 이혼이라는 제도가 되게 기능적으로 가까이에 존재할 필요가 있다. 되게 사람들이 좀 가까이에서 가까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결혼도 안 해봐. 근데 처음에는 이걸 볼 때 이제 유리도 사실 아직 그 이혼이나 이런 거에 친숙하기에는 나이가 좀 어린 것도 있고 해서 저랑 맞아떨어지는 상황이 맞아떨어지는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출연하는 SBS 드라마마다 인기를 얻었던 장나라 씨가 VIP 이후 5년 만에 돌아온 작품이라 더욱 기대를 모았습니다. 진짜 오랜만이죠. 일단 이보다 더 기쁠 수가 없고요. 제가 SBS VIP를 통해서 정말 좋은 감독님과 촬영 감독님과 팀을 만났어요. 근데 거기다 시집까지 갔네요. 저는 정말 SBS 만세예요. 드라마 VIP를 함께한 촬영 감독과 결혼하며 SBS 며느리라는 애칭까지 얻은 장나라 씨. 이번 드라마 선택에도 남편의 강력 추천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 집에서 제가 대본을 볼 때 저희 신랑이 옆에서 같이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신랑의 강력한 추천으로 인해서 이 드라마를 하게 되는데 되게 큰 역할을 했군요. 역할을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가 사과는 네가 해야지. 자판기처럼 돈만 먹으면 거짓말 술술 찍어내서 남의 인생 망치고 다니는 네가! 이렇게 막 나가시니까 가족들이 등을 돌리죠. 이혼을 소재로 한 드라마인 만큼 외도를 한 배우자들이 등장해 시청자들의 호기심과 분노를 불러일으키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나왔더니 헷갈려. 사실 소재는 이혼인데 가족끼리 둘러앉아서 보기에도 좋은 드라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각자의 느낌과 생각이 많이 달라질 드라마이기도 하고 좋은 선후배 배우분들이 출연을 해주셔가지고 또 극을 많이 살려주시고 여러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사연들이 되게 깊게 전달이 잘 됐던 것 같아요.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차은경 변호사 남편의 외도인데요. 그 현장을 목격한 한유리. 변호사님 남편분 김지상 원장님 다른 여자 있어요. 그래서? 남편분이 바람을 피고 계시다고요. 알아. 그 상대가 누군지도 알아. 최사라. 그리고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는 차은경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가입니다. 저희가 네 명이 다 정말 각기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변호사라서 같은 사건을 바라보고 같은 사건을 해결하고 있을 때도 이 네 명의 반응이 모두가 각기 달라요. 그래서 그런 면들을 좀 자세히 보시면 재미있지 않을까. 저희 드라마 엔딩 맛집이거든요. 아, 엔딩 맛집이군요. 네, 그래서 다음 화가 정말로 기대되는 드라마니까요. 꼭 분방 사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바람피는 건 와이프가 무조건 알게 돼 있어. 모든 감각으로 알아. 제대로 된 증거를 확보 못한 사람들만 있을 뿐이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 밤 10시 굿파트너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